메이커를 해볼 건데, 근데 문제가 제가 새로 산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말고 표지만 다르고 안에 내용물이 똑같더라고. 소리 되게 좋아요. 표지도 아이돌로 얼굴 꾸미기 책자처럼 나왔거든요. 책자는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차분히 한장한장 꾸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원본이다 이거죠?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리뷰를 좀 하려고 빠르게 진행을 해봅시다. 아이고 힘들어. 스티커 뜨는 느낌이 있잖아. 요즘 애들은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거. 나는 아줌마인가 봐. 이제 이런 것도 신기하다. 유행이 좀 지나긴 했는데 번쩍번쩍 완전 눈부신 스티커.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이지 않아요? 우지개 우지개 내 얼굴까지 비칠 정도의 반짝이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티커를 볼에다 붙이라는 거야. 몰딱지에다가 이상하겠어. 이거 눈 렌즈가 너무 이뻐. 입술이 더 이뻐. 눈썹 붙이기 다음에 메이크업. 근데 이런 메이크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화려한데? 이거 너무 화려하잖아. 와우, 눈 엄청 커. 대박. 스티커 꾸며주는 거. 와우. 제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근데 전 아이돌을 잘 몰라요. 아이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맘대로 멋대로 꾸밀 거예요. 입부장하고만 꾸미면 되는 거 아이가. 집게가 어딨어? 그런 거는 집게를 미리미리 챙겨놨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생각나. 어딨는지 떠났다. 제가 서랍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제가 이제 꾸미려고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있을 겁니다. 이쯤에 있을 것 같아. 미리미리 챙겨놔야 돼요, 이런 거는. 안 그러면 저처럼 개고생을 한답니다. 아, 좋죠. 이거는 펌프 메이커. 나중에 또 리뷰할 거예요. 그냥 집게 사서 집게. 개구리끼리 만들었던 이어폰. 귀여워. 지금 봐도 귀여워. 이제 분해가 돼서 자꾸 분해가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귀여워. 나딴 데다 걸어놓을까요? 걸어놔야겠다. 키링이니까 자꾸 떨어져서 안 되겠어. 딴 데다 둬야지. 서랍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들어가요. 서랍 이거는 이것도 서랍이냐. 아, 근데 집게가 어딨지? 집게가 좀 필요한데, 꼭. USB는 많이, USB는 왜 있는 거야? 영상이 길어지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영상이 길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보는 사람이 지루하다고요. 쉽게. 사왔다. 찾았어요, 여러분. 메이크업용 스테이. 알았다. 예, 눈썹 보는 수도 있는 단단한 집게. 비싸게 주고 왔던 거예요. 찾았습니다. 이제 다시 집어넣고요. 서랍에다가 꽂아놓고, 됐어. 다른 데로 지나갑니다. 됐습니다. 메이크업을 해볼까? 머리카락 처리가. 저는 이 쓸데없는 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요 분홍이를 해줄까요? 예쁜. 난 이게 좋겠다. 근데 이거 스티커 떼는 건데 어떻게 떼는 거죠? 난 이게 더 불편한데?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서 집게로 떼는 건가? 그냥 집게를 많이 안 써봐서 바이오리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 아, 이렇게 갖고 잡는 건가 보다. 그쵸, 이렇게. 그냥 손에 안 묻게. 모양을 잘 잡아서 렌즈를 끼워줍시다. 갑자기 겁나 예쁜 눈 됐어. 대박. 근데 이. 아, 잘못 붙었어. 조심히 떼줍시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세분한 부분 없어지는데요? 잔인한데요? 생각보다. 어차피 손으로 만지게 되잖아, 이러면. 융합이 맞는 곳에 렌즈를 꽂혀서. 오, 예쁜데. 약간 오드아이빗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머리는 색깔을 칠해주는 건가 봐요. 이런
난 색깔도 칠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귀찮단 말이야. 약간 태연님처럼. 다른 아이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핑크 눈에 대신 핑크 머리죠? 핑크색으로 좀 꾸며주면 예쁘지 않을까? 얍. 좀 붙였고 이제 입술, 눈썹, 눈썹. 제가 알기로는 좀 화려한 눈썹. 분홍이는 분홍이랑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헤어라인, 헤어에 맞게. 근데 뭐 눈 색깔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예쁘다고 들었어요. 제 생각이고 제 기준이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 예쁜데. 예쁜데. 스티커 잡는 거 되게 힘들다. 쉽게 처음 써봐. 콘텐츠 완전 맛집이네, 여기. 소금이 콘텐츠 맛집. 야, 되게 다양하게 영상을 찍는. 하지만 다 쓸데없는 초딩의 느낌. 아, 안 돼, 머리카락이. 안 돼. 사고 났다. 직캐를 얘네가 해갖고 괜히 망했나. 괜찮아. 색깔만 잘 칠하면 예쁠 수 있어요. 우기. 색깔만 잘 칠하면 예쁠 수 있다. 완전 망했는데? 우기는 게 있다. 여기 머리카락이 눈썹에 붙어버려서 잔이네.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꿈이라면 예쁠 수도 있어요. 다물고 있는 거랑 타고 있는 거. 주둥이. 주둥아리는 핑크핑크하게. 이게 약간 너무 잘 붙어갖고 조심해야 집게를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정도면 손으로 잡는 게 나을 정도인데 미치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초보라 그런가? 됐다. 너무 핑크핑크하다는데 문화장도 해주자. 너무 허전해. 너 완전 핑크로 핑크쟁이 아수라뱅짝이야. 뭐야 핑크공작 핑크공작. 손으로 한번 뜯고 집게를 하는 것이 예쁜데. 야 힘든데. 집게가 센 집게인데도 이렇게 힘드네요. 눈 겁나 이상해 지금. 이거 메이크업 맞아? 이거 아수라백작 아니야? 금손이신 분들 겁나 잘하던데 난 이게 뭐야. 난 떼면 또 돈이 치워질 것 같아. 에이 망했어요. 안돼. 종이 치워지지 않게 잘 됐다. 나중에 다행히 살았다. 차라리 손으로 묻혀줘요. 불편해 죽겠어. 붙이니까 예쁘건데 반전. 붙이기 전에 겁나 이상해 됐는데 붙이니까 겁나 예쁘잖아. 나 얼굴 예쁘다. 야 부럽다. 메이크업하니 겁나 예뻐. 난 얼굴에 까매갖고 분홍색 메이크업하면 완전 이상한데 손으로 붙이니까 예뻐요. 약간 아줌마 느낌으로 내가 지금 메이크업을 해주나 너무? 예쁘다 막방 우기는 거예요. 그걸 예쁘다는데. 예 그리고 뒤에 지금 머리카락이 붙었어요. 눈썹에 잘라내 비비면 잘릴 것 같아.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내면 긁어질 것 같거든요. 약한 재질의 스티커라서 모양 좀 작게 손으로 떼줍시다.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메이크업 완전 힘들어 죽겠네 그냥. 여기 나오는데요? 왕관 해줄까요? 치아 왕관. 초등학생 때 학교에 가면 해줄 법한 얍. 색깔도 칠하기 전에 붙여버리기. 목걸이는 완전 유치한 하트 목걸이. 유치. 유치 봉자. 하트 목걸이, 유치 봉자. 저기 찢어있어. 더러워. 나처럼 이렇게 노란 뽑던 메이크업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노란 뽑던 리뷰를 해. 초등학생 같이 목걸이도 삐뚤하게 썼어. 일진 같은데. 아 다른 분처럼 이쁘게 하려고 집게까지 갖고 왔는데 집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내 손이 똥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잘 잡히지도 않아 심지어. 이거 빨리 감게 하면 되게 예쁘게 막 너무 촉발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실상을 보면은 그냥 와 완전 어마어마한 김창으로 하다가 와 잘됐다 그러고 우기는 거야 그냥. 눈 머리에다 박아도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머리핀이라고 우겨 그냥 다 우겨. 화려한 귀걸이가 예뻐요. 이런 건 제 경험상 그래요. 이렇게 예쁜 거는 화려한 귀걸이 분홍분홍한 공주님 느낌. 목걸이가 너무 삐뚤어요. 지금 잘못 붙였어. 목걸이는 안 삐뚤게 잘해야 되는.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아. 찢어졌어. 끝났어. 오가지 찢어져. 가려. 됐어. 와우.
팬들에게 머리카락에 씹어줘 줘서 다시 그려야 되는 예쁜 아니다 못생긴 핑크 메이크업 완성. 색깔은 나중에 칠해줄 겁니다. 힘들어 죽겠네. 오늘 메이크업 결혼 힘들어 죽겠다. 안녕.